2023년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분양 물량이 많은 편인데요. 이거는 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려는 경우에는 청약을 좀 노려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 강남 쪽에 좀 좋은 단지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서울에 여러 단지들이 많이 나와서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제 청약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곳 이제 2023년 5월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곳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이고요. 여기 지금 대조 1구역 재개발 구역이죠. 총 여기 2,451세대가 지어지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그래도 483세대나 나와요. 그래서 은평구 대조동 가련동 이쪽이 사실 GTXA 호재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긴 하죠. 여기가 광화문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강남 쪽 접근성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좀 낮게 됐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GTXA 노선이 연신내역에 연결될 걸로 이제 그 계획이 나오면서 강남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통이 그동안 좀 나빴었는데 많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이 GTX-A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 중에서도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좀 수년 내에 개통이 되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보로 3호선 불광역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연신내역이 여기 불광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으니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연신내역도 사실 조금 무리하면 도보로 갈 수 있어요. 한 20분 정도면 도착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은평구 쪽이 또 언덕이 많은 편인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평지라는 장점도 있죠. 지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까지 28개 동이 들어가요. 총 단지 규모는 이제 2,451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483세대니까 청약 당첨 확률 면에서도 나쁘진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은 항상 좋은 평형과 좋은 동호수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간 다음에 남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좀 작은 평형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일반 분양 물량이. 그래서 51제곱미터가 84세대, 59제곱미터가 311세대, 74제곱미터가 88세대로 공급이 되죠. 또 여기는 현대건설이 시공사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사실 가장 좋은 시공사로 보죠, 요즘에.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입주는 2026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좋은 점이 또 학군이에요. 은평구 쪽에 학군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고 도보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연신내역 쪽에 상권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초품아, 뭐 역세권, 그리고 슬세권,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춘 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85제곱미터 이하만 지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청약의 그 당첨 여부를 가린다고 보시면 되고,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도 사실 추첨제가 60%구나 되기 때문에 좀 도전하기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실거주 의무는 폐지될 예정인데 아직 그 뭐 구체적으로 입법이 안 된 상황이고,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경우에 여기는 1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 전매 가능하겠죠. 그러면 사실 GTX-A 호재가 좀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 전매 제한이 풀리고 입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직 분양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략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 후반 정도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구형이 그렇게 되면 7억 원대 분양을 받으시고 74형은 8억 원대 이제 분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 입주한 불광 롯데캐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니까 5구형이 지금 7억 원대 후반에 나와 있더라고요, 최저가가. 그래서 롯데캐슬 여기는 이제 그 500세대 남짓밖에 안 되고 지하철역 이용을 한다거나 뭐 학교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보다 입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 후반으로 되더라도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크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3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추천을 하고 싶지 않고 2천만 원대 중반 정도다라고 하면은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주변에 한 곳이 있어요. 그 가련 1구역인데요. 가련 1구역은 지금 이주 중이거든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보다 한 1, 2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도보로 연신내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단지 규모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4,116세대가 지어지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기 경사가 좀 급하긴 해요. 그 아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는 평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여기는 좀 경사가 급하죠. 근데 사실 요즘에 아파트 짓는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경사가 급하다라고 하더라도 다 평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이제 평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면이 있겠다라고 보이고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개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매매 가격이 회복될 거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조합원 분양가를 그럼 한번 보면 지금 들어가시면 여긴 당연히 입주권 매수하시는 거죠. 아직 재개발 구역이니까. 여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매 가능하고요. 5구형이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4억 8천만 원 정도이고 84형은 6억 2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3.3제곱미터당 평균 1900만 원대 이제 조합원 분양 받으시는 건데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을 좀 몇 개 보면은 상당히 최근에 프리미엄 조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2억 원대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실투자 2, 3억 원대 진입할 수 있는 매물들도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점은 테라스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스 세대를 좀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들도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 가지 봤을 때 5구형은 한 7억 원대, 84형은 9억 원대면 최종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와 분양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분양받는 것과 들어가는 투자금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 장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가련 1구역 입주권 매수가 저는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좀 조정된 매물이 나오면 사실 청약 당첨이 불확실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뭐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련 1구역 입주권 매수하시는 것이 전 낫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또 74형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큰 평수는 지금 그 일반 분양분으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가련 1구역 입주권을 사시게 되면 84형 이상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좋은 시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추천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법률적 검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